은비 양은 지금 테니스 치는 스타일에 본인의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생각하지? 볼이 짧고 볼이 짧고 팔로우 스윙이 앞으로 안 나서 네. 그건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잖아. 네. 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 네. 그래서 팔로우 스윙이 짧아서 공이 짧은 것 같다. 네. 그래 생각해? 네. 오케이? 맞아? 네. 그러면 게임할 때나 시합할 때는 부족함이 그냥 단순히 공이 짧아서 문제야? 짧으니까 당하기가 쉬워요. 당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 저한테 찬스도 안 오고 그래서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네. 네가 특별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너만의 주특기가 뭐야? 수비하다가 좀 네, 수비하는 거. 수비를 어떻게 해? 좀 각보면서 각보면서? 네. 각보면서 그냥 이렇게 수비만 하다가 나오는 거야? 아니요, 그리고 그러다가 상대편도 그냥 가끔씩 짧아지는 볼 있으면 그럼 너 때려? 네. 공격해? 네. 근데 공격할 때 불안하다면서?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자 한번 쳐보자. 네. 그런데 자 일단 4개 정도만 은비가 원래 치는 대로 한번 쳐봐. 자 코스는 다운드라인이야. 저 뒤에 콘 2개 있지? 거기 보면서 한번 쳐봐. 네. 다시 자 쳐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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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여기서 임팩트 때, 맞을 때 속도를 조금만 줄여볼까? 근데 강하게 나오다가 임팩트 때 속도를 살짝 줄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공이 맞는지 한번 보자. 네. 한번 쳐보자. 아니지. 나오다가 맞을 때 줄이는 거야. 넌 지금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했어. 네. 다시 해보자. 하이! 다시. 세게 힘 주고. 때리러 가야지. 공 힘 때리고. 그렇지. 다시 해보자. 자, 힙, 수. 그렇지. 다시. 자, 여기서 네가 임팩트 때 힘을 조금 더 풀지 않으면 앞스윙이 안 늘어난다. 네. 네가 여기서 계속 주고 있으니까 앞스윙이 안 늘어나는 거야. 네. 맞을 때 약간 푼다는 느낌을 한번 쳐보자. 네. 다시 쳐보자. 자. 그렇지. 방금 펴졌는데 발. 다시 해보자. 준비. 네. 후. 그렇지. 자 여기서 다시 다. 자 팔 펴진 거 느꼈어? 네. 공 밀리는 거 느꼈나? 네. 느껴졌어? 네. 다시 해보자. 자. 그렇지. 다시 한번 더.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자. 네가 게임을 할 때 공을 공격을 할 때 이런 느낌으로 공격하다면 한다면은 불안하겠나 안 불안하겠나? 안 불안하겠지? 네. 다시 해보자. 준비. 다시 한 더. 자 이제 팔 뻗어지는 거 느꼈지? 네. 그지? 그러면 팔 뻗으면서 힘 한번 줘보자. 네.
오케이? 네. 힘 주면서 팔 뻗는 거야. 네. 뻗는 거 느껴봤으니까. 네. 다시 해보자. 힘 주면서.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네. 준비. 한 번 더. 쏙. 그렇지. 한 번 더. 뻗어. 그렇지. 이렇게 옮겨야 돼. 그러면 조금 더 네가 힘을 주고도 안정적이지. 네. 다시 해보자. 자. 그렇지. 오, 잘 쳤다, 방금은. 그지? 다시. 네. 다시. 힘 주면서. 그렇지. 나이스. 한 번 더. 힘 주면서. 그렇지. 한 번 더 힘 주면서. 다시. 잘하고 있어. 네. 다시. 힘 주면서. 그렇지. 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돼. 네가 왜 팔이 안 펴지냐면 맞을 때 힘을 너무 강하게 주니까 힘이 안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힘은 주는 건 똑같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힘을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주느냐의 차이야. 네. 알았어? 네. 다시 해보자. 그렇지. 그래.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굿. 한 번 더. 오케이. 자, 여기서 이건 쉬운 거고, 이건 지금 기본이고, 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니한테 가르쳐 줄 거는, 자, 앵글을 한번 쳐볼까? 네. 앵글 한번 쳐보자. 지금 같은 느낌으로 앵글 치는 거야? 네. 한번 쳐보자. 자, 앵글. 다시. 다시. 앵글. 오케이. 자. 자. 쌤이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 자, 올라와봐. 저기 앵글을 어떻게 치냐면, 쌤이 오른손잡이니까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서 쌤이 원래 같으면 저기서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볼게. 그러면 쌤이 여기서 저기, 여기서 저기 앵글로 한번 쳐볼게. 어떻게 네. 치냐면, 공을 왼손잡이니까 너는 왼쪽 편, 여기서 공의 왼쪽 편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넣어서 스핀을 주는 거야. 그러면, 자, 봐. 쌤의 반대니까 봐. 이렇게 주는 거야. 오케이? 옆으로 다시 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볼까? 근데 조금 세게 치지 말자. 조금만 더 올라와봐. 앵글. 자, 느리게. 근데 봐. 근데 스윙은 이렇게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리버스로. 오케이? 이렇게 할 줄 몰라? 어, 해봐. 옆으로 천천히. 어, 그렇지. 자, 왼손잡이의 최고의 장점은 여기서 네가 저기 앵글을 크로스 각도를 얼만큼 많이 주느냐, 그게 왼손잡이에 특화된 장점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잡아. 네가 원래 치는 대로 크로스 라인으로 한번 쳐보자. 감아서 원래 치는 대로야.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자, 이게 원래 치는 대로고 쌤이 시키는 대로 리버스로 꺾어서 스핀을 왼쪽으로 주고 한번 쳐보자. 자, 쳐보자.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힘 주고 팍. 그렇지. 뭐가 더 많이 휘어? 다시 해봐. 네, 네. 그렇지. 다시. 그리고 봐. 그렇지. 다시. 다시. 아닌데 방금 스윙은. 다시 팍. 그렇지. 다시. 자, 왼발에 힘을 잔뜩 주고. 왼발에 힘을 잔뜩 주고 위로 점프하면서 팍 치는 거야. 오케이? 공 잡아 때리듯이. 그렇게 해서 앵글, 저기 콘, 앵글 콘으로 한번 쳐보자. 준비. 확. 그렇지. 너 이걸 쳐야 돼. 그래야 니한테, 니가 공격을 안 하고도 이길 수가 있어. 왜? 어? 아니야. 각뿐만 아니라 니가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쳤을 때 회전이 더 많이 먹어. 오케이? 자, 다시 해보자. 네가 공을 칠 때부터 느낌이 다를 거야. 맞지? 네가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올릴 때 뭔가 공이 더 끌키는 듯한 느낌이 들고 더 힘이 실리고. 그렇지? 다시 해보자. 확! 다리! 그렇지. 다리 힘주고 팍 튕겨야지. 그렇지. 이렇게 쳐야지. 지금처럼. 자, 봐. 여기서 네가 스윙을 여기서 이렇게 멈추면 힙 파워가 덜해. 여기서 봐. 여기서 위에서 한 바퀴 돌려. 해보자. 자, 준비. 확. 그렇지. 아니야. 잡았어. 여기서 왼발에 힘주고 끌어올려서 확 힘주고. 다시 해보자. 자, 준비. 확. 그렇지. 한 바퀴 휘둘러봐. 여기 휘둘러봐. 이래. 네. 다시 해보자. 준비. 확. 그렇지. 한 번 더 휘져서 위에서. 그렇지. 한 번 더 휘져서 봐. 쌤 봐. 힘주고. 다시. 여기서 네가 봐. 네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못 휘저으면 네가 여기 출발할 때 힘이 약한 거야. 다리 힘 더 주고 빡. 오케이? 다시. 자, 빡.
약해. 다리 힘 덜 줘. 쌤 치는 거 한 10번 보여줄까? 봐봐. 이렇게 쳐야 돼. 팍 힘 주고 봐. 이렇게 쳐야 돼. 아끼지 말고. 확. 다시. 애려도 돼. 애려야 되니까. 그렇지. 애려야 되니까. 확. 앉아서 확. 그렇지. 그거를 지금 같은 그런 힘을 더 위로, 옆으로 끌는 거야. 옆으로. 다시 해보자. 확. 그렇지. 나이스. 다시. 확 끌고. 확. 그렇지. 다시. 앵글에 한번 넣어보자. 확 긁어서 다시 사이드로 확. 그렇지. 다시 확. 다시 약한데. 더 후려야 돼. 더 튕겨야 돼. 더 튕겨봐. 다리 힘주고 더 튕겨봐. 그렇지. 다시 높게. 그렇지. 자, 베이스라인 보고 높게 확. 더 높게 이렇게. 다시 높게 확. 그렇지. 이거 쳐야 된다. 너 이 앵글이랑 이 베이스는 깊숙하게 이거 쳐야지 너 살아남는다. 오케이? 다시 해보자. 다시 확, 확. 그렇지. 좀 더 높여봐. 좀 더 높여봐, 너. 그렇지. 맞아, 맞아. 이 높이야. 다시 확 끌고. 그렇지. 더 높게, 더 높게. 그렇지. 다시. 확. 그렇지. 이 공 쳐야 돼. 좀 더, 야. 자, 봐. 여기서, 봐. 이게 공이 너무 빨리 안 가도 돼. 봐. 확 끌고 위로. 이렇게 쳐놔. 이렇게 떨어지게. 하지? 이렇게 쳐놔. 그래야 이 바운드가 많이 돼. 봐.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치면 이거 바운드 많이 안 된다. 네. 자, 준비. 확. 그렇지. 이거 이렇게 쳐야 돼. 이래. 조금 더 높게. 위로 쳐야 돼. 위로. 위로. 네가 이렇게 튕겨서 위로 확 쳐놓으면 공이 떨어져. 다시 해봐. 네. 확.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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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확. 그렇지. 이거 쳐야 된다. 이거. 자, 준비. 확. 다시. 사이드로 쳐야 돼. 네가 지금도 봐. 이렇게 안 놓고 면을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튕겨 나간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사이드로 이렇게 쳐야 된다. 자, 준비. 확 튕겨. 그렇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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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그렇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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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튕겨. 그렇지. 다시 팍 튕겨. 이거 쳐야 된다. 이거. 그렇지? 자, 크로스 댄스 놓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크로스 댄스 놓고 똑같이 치는 거야. 놓고 크로스 댄스 놓고 팡. 그러면 두 다리니까 다리 힘 더 줄 수 있겠지. 다시 해보자. 팍. 그렇지. 다시 팍. 이거 팍이 다야? 다시 위로 쳐놓는 거라니까. 그렇지. 이렇게 다시 힘 주고 팍. 그렇지. 이거 쳐야 돼. 이거. 오케이? 왼손잡이는 이거 안 치면 오른손잡이보다 못해. 명심해야 돼. 다시 헤이 팍. 그렇지. 다시 팍. 그렇지. 봐. 이렇게 치면 네가 여기서 아까 다운드라인 어설프게 때리는 것보다 상대방 에러가 더 많이 나와. 네가 포인트를 가져가는 확률이 더 많아. 왜냐면 네가 이걸 치잖아.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이 바운드가 네가 지금 이 여기서 치는 이 사이드 크로스로 앵글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얘가 붙어서 쳐야 되겠어? 물러나서 쳐야 되겠어? 그러면 너가 여기 엄청 비지. 그럼 여기 드롭 놔도 되고. 그지? 다운드라인 네가 밀어도 돼. 아까 그 느낌으로. 왜? 제가 봐, 네가 크로스로 쳤을 때 제가 코트장 밖에 나가면 여기 세게 칠 필요 있겠어? 근데 네가 지금 치는 샷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각이 더 낮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네가 여기를 끌고서 상대방을 밖으로 보내버리고 안을 쳐야지. 근데 그 각이 안 나니까 네가 여기를 세게 쳐야 되잖아. 오케이? 자, 준비. 확. 그렇지. 이거 쳐야 돼. 다시. 자, 확. 그렇지. 굿. 확. 그렇지. 자, 센터 비었다. 다운드는 비었다. 그렇지. 이래 끝내야 되는 거야. 이게 왼손잡이의 주 루트야. 공격 루트. 근데 네가 여기서 각을 못 내면 이거 못 치지. 다시 준비. 확. 그렇지. 나이스. 확 튕가. 그렇지. 확 튕가. 그렇지. 다시 힘주고 확 튕가. 그렇지. 나이스. 자, 세 개 튕기고 한 개 다운드라인이다. 자, 준비. 세 개 튕기고. 네가 강하게 튕기면 튕길수록 센터 다운드라인 더 빈다. 자, 붙으면서 성 밀어. 그렇지. 하이파이브 하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면 봐. 여기서 원, 투 날아가면 공 안 넘어온다. 네. 다시. 확. 제. 확. 제. 오케이. 굿. 확. 제. 다운드라인. 수. 그렇지. 굿샷. 다시 확. 제. 확. 제. 확.
그렇지. 확! 확! 오케이. 그렇지. 확 튕가. 튕구는 힘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왼발인데, 왼발로 튕가야 돼, 왼발로. 야, 봐. 은비야, 봐.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다. 이렇게 튕겨야 된다. 오른발 들면서. 해보자. 오른발 들면서. 오른발 들면서. 그렇지. 오른발 들면서. 자, 봐. 자, 놓고. 빡! 다시. 자, 놓고. 빡! 다시. 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힘들어. 이래, 이래. 그렇지. 안 튕겨? 힘 안 줘? 힘 안 줘? 힘 안 줘? 팍! 팍! 그렇지. 팍! 덜 끌긴다. 너 힘을 덜 써. 더 순간적으로 더 빡! 써야지. 네. 준비. 빡! 그렇지. 빡! 그렇지. 빡! 그렇지. 빡! 그렇지. 자, 여기서 봐봐. 자, 모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튕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한 번 더 튕겨봐. 이렇게. 두 번 튕기는 거야. 네가 여기서 다리로 몸을 튕기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한 번 더 튕겨야 돼. 2단으로 튕겨야 돼. 아, 한번 해볼까? 2단으로 튕기는 거야. 어, 그렇지. 여기서 한 번 봐. 여기서 한 번 더 팍 튕겨야 돼. 해보자. 야. 그렇지. 한 번 더 팔꿈치 팍. 그렇지. 이렇게 튕겨야 돼. 다시 힘주고 팔꿈치 팍. 그렇지. 팔꿈치에서 한 번 더 튕겨야 된다. 오케이? 느낌 나나? 안 나면 안 난다 그래? 나? 이거 어려운 건데. 다시 해봐. 확. 그렇지. 팔꿈치에서 한 번 더 모아서 팍 튕겨. 그렇지. 이렇게 튕겨야 돼. 네가 팔꿈치를 한 번 더 안 튕기고 그냥 팔 전체로 튕기면 공이 길어지고 튕겨. 근데 네가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딱게 딱 튕기면 여기서 팔꿈치를 한 번 더 튕기면 공이 더 디테일하게 간다. 정확하게 해보자 이제. 확. 그렇지. 다시 확. 확. 다시. 확. 그렇지. 그렇지. 확. 그렇지. 다시 확. 다시. 자, 세 개. 지금까지 똑같이 두 번 튕기고 바운드 라인을 튕겨서 쳐. 네. 근데 튕기는데 드라이브 가지 말고 튕기는 거야. 할 수 있겠나? 자, 다운드 라인 한번 쳐보자. 네. 스핀 걸지 말고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치는데 다운드 라인을 스핀 없이 튕기는 거야. 네. 해보자. 감겼는데. 어. 면을 세워주면 되잖아. 순간적으로 힘 딱 주고. 다시 이렇게 해지, 이렇게. 해보자. 다시. 다시 면, 면. 어, 그렇지. 조금 더 라켓 면을 네가 봐. 올라오는 스윙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가로 스윙, 수평 스윙으로 치는 네. 거야. 올라오는 스윙 말고. 자, 팍 튕가. 그렇지. 자, 다시 팍 튕가. 어, 너 이거 연습해야 된다. 이거 네. 너 지금 당장 안 될 건데 여기서 위로, 밑에서 위로 튕기는 것 뿐만 아니라 봐. 쌤 같이 봐. 여기서 튕길 때 봐. 앞으로 이 스핀 없이 이렇게도 튕길 수 있어야 돼. 봐. 이렇게. 네. 오케이. 그래야 네가 나중에 여기서 밀렸을 때 다운드 라인을 공격적으로 칠 수 있다. 네. 그렇지. 그렇지. 좀 더 두껍게. 어, 그렇지. 어. 굿샷. 다시 해보자. 여기서 지금처럼 이 친구들도 팔꿈치 또 튕겨야 돼. 짧게 네. 탁 튕겨야 돼. 어, 그렇지. 다시 좀 더 스핀 잡고. 다시. 좀 더 짧게 보고 치자. 네. 너무 길게 보고 치지 말고. 어, 다시. 자, 탕. 다시. 리버스인데. 어, 그렇지. 다시. 힘을 좀 더 줘야 돼. 줘서 끊어야지. 어, 다시. 탕. 다시. 맞아, 맞아. 이거, 요 사이즈는 네가 연습해야 돼. 네. 어, 탁 해서 네가 다운드 라인도, 아, 어, 여기서 다운드 라인도 튕겨서 봐.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낮게 높게 말고 다시 탁. 오케이. 시, 다시 저기 낮게 탁. 다시 낮게 탁. 그렇지. 요거 요거 네. 네, 너무 타점이 너무 뒤에다. 조금 더 앞에. 어, 그렇지. 오케이. 탕. 그렇지. 굿. 탕. 생각. 오케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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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예. 그렇지. 툭. 다시 탕. 다시 탕. 다시 다시 크로스로. 크로스로 위로 확 튕가. 다시 팔꿈치 한 번 더 튕기고. 다시 팔꿈치 한 번 더 튕기고.
좋지. 팔꿈치 한번 튕기고 팍.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지금 네가 여기서 오늘 쌤한테 잠깐 한 30분 동안 배운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네. 맞지? 사이드로 칠 수 있는 방법. 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운더라인을 효과적으로 치는 방법. 네. 그지? 앞스윙. 네가 말했던 팔로우가 짧아지는 걸 어떻게 펴지는지도 했지? 네. 그지? 그 다음에 리버스로 다운더라인 낮게 치는 방법.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마무리야, 이제. 네. 이제 마무리로 쌤이 많이 뺄 거야. 그러면 뛰어가서 리버스로 앵글만 쳐보자. 네. 세게 말고. 네. 그 대신 무조건 이렇게고. 네. 꺾어. 네. 해보자. 확. 그렇지. 이걸 잘 쳐야 돼. 네. 네가 몰렸을 때. 자, 이거를 칠 때 뛰어가서 급하게 치지 말고. 왜냐면 네가 여기서 다리에 힘주고 봐. 여기서 팔꿈치가 튕길 때까지 기다려야 각이 난다. 네. 근데 지금도 바로 안 그래도 바로 그냥 이렇게 쳤어. 네. 팔꿈치 탁 튕겨야 돼. 튕겨야 돼. 어, 그렇지. 팔꿈치가 튕길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면 네. 그거 안 튕기면 네가 아무리 세게 쳐봐야 저기 안 가. 네. 다시 해보자. 자, 오케이. 다시 좀 더 넣어봐. 왼쪽으로 좀 더 이렇게. 네. 다시 해봐. 자, 탁. 그렇지. 조금 더 끌어야 되는데. 좀 더 뒤에 두고 쳐야 되는데. 네. 다시 해봐. 자, 네. 그렇지. 이렇게 끌어야지. 이렇게. 사이드로. 네. 사이드로. 호이. 다시. 네. 준비. 자, 그렇지. 다시 좀 더. 어때? 다시 좀 더 힘주고 팔꿈치 튀어야지. 그렇지. 이거 잘 쳐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왼손으로 저쪽 코스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정면이 아니고 사이드도 있단 말이야. 네. 오케이? 네. 다시 해보자. 그렇지. 다시 좀 더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이렇게. 자. 그렇지. 다시. 확. 셋이. 확 튕가. 오케이. 나이스. 방어 잘 쳤네. 굿. 확. 그렇지. 자, 센터 비었다. 다운드로 비었다. 그렇지. 이래 끝내야 되는 거야. 이게 왼손잡이의 주 루트야. 공격 루트. 자, 여기까지 하자, 그럼. 네. 오케이? 네. 좀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네가 네 다양성을 늘려야 돼. 네. 네가 아까 선생님도 그러지만 단조로워. 그렇지? 너무 정석적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잘 안 치고도 네가 이렇게 무리하게 막 공격을 막 안 하고도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상대방을 이렇게 코트장 오픈 코트를 만든다든지, 그지? 이렇게 네. 까다로운 거지. 이렇게 팍 튀면은, 너라도 상대방이, 저 민성이랑 준수 오빠가 스토시할 때 팍 튕기면 치기 어렵지. 네. 그런 공들을 쳐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못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공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오케이.